내 삶의 힘이 되라는 소중한 시간.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윤현선 군을 포함한 7명의 고등 래퍼들이 자신의 또래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더욱 의미 있었던 파워 오브 라이프 콘서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미디어 시대. 자녀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가 열렸습니다. 자녀와 학부모의 소통과 정보 습득 방법의 간극을 줄이고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해 5도 학생들이 송도에 모였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었던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열린 2019 옹진 여름학교 멘토와의 만남, 진로탐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4박 5일간 이어졌는데요. 교육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해상교류의 거점이자 근대문화 선구지인 우리 인천. 동아시아에 대한 인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특화된 교육정책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인천교육정책연구소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가 열렸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 그곳에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교육 뉴스 시간입니다. 점점 더 더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도 팍팍 올라가는 요즘, 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홍보대사에 위촉된 윤현선 군을 비롯한 7명의 고등 래퍼들이 또래 친구들을 위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무더위와 학업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씻어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발산하는 고등 래퍼들. 관람객인 또래 친구들도 덩달아 아껴뒀던 흥을 마음껏 뿜어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홍보대사인 윤현선 군을 포함한 7명의 고등 래퍼들이 학업에 지친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공연에 함께했습니다. 파워 오브 라이프.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공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한 콘서트 현장입니다.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불과 이틀 만에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콘서트의 시작 전부터 많은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TV에서 보던 래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역시 학생이 주인공이 되고 학생이 함께 공감하는 대중문화 공연을 선보인 뜻깊은 시간이 된 것은 물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비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대중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TV 등의 미디어, 지인들, 책 혹은 신문, 아마도 다양한 곳을 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자녀들은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미디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런 간극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텐데요. 이 간극을 줄여가기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쌍방향 소통, 콘텐츠 정보 활용, 1인 미디어 발달 등 정보를 나누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학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의 간극을 줄이고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위한 학부모 교원들을 대상으로 2019 명사초청 특강이 열렸습니다. 1차로는 미디어 콘텐츠 시대 아이들 이해 비주얼 싱킹 학습법에 대해, 2차로는 미디어가 만들어준 미래의 꿈 유튜버를 주제로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특강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자율성과 교육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방법, 미디어 시대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나누며 학부모와 자녀, 서로 간의 이해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우리 인천교육이 생각하는 것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특히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
서해 5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교육 현장 속으로 해서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해 5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송도로 특별한 나들이를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2019 옹진 여름학교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옹진 여름학교가 열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캠프를 통해 교과 융합 프로젝트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개강식에 이어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학교 투어로 캠프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사 초청 특강, 토론 캠프, 디베이트 시연 등이 이어졌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많이 접하니까 더 이제 또 뜻깊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은 주로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는데요. AI와 미래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 진로 진학 캠프, 특강과 실습이 함께한 파워 스피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00명도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학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약간 한정적인 친구들만 보다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더 색달랐고 이런 대학교 캠퍼스를 미리 와봐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본다는 게좀더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열린 2019 옹진 여름학교. 이번 캠프를 통해 서해 5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보는 것은 물론 삶의 힘을 기르는데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길 한층 더 성장하는 경험이 되었길 기대해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천광역시는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동아시아와 인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천 년간 역사적 지리적으로 해상교류의 거점이며 호국을 상징하는 지역, 근대 문화의 선구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에 인천교육정책에서 동아시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천광역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습니다. 일부 주제 강연에서는 동아시아와 국제관계, 동아시아와 인천 역사, 동아시아와 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이어졌고요. 나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학생, 교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 패널과 주제 발제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인천교육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펼쳐나가기 위한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해째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자살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자살을 막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 벌써 여러 해. 이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특히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노심초사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을 찾고자 학부모 연수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연수를 통해 내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 오는 신호는 무엇인지, 이것들의 악화 예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기관 홍보는 물론 학부모 선서식을 통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힘이 커가는 사회, 자살률이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 우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마주하길 바라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때로는 쑥스럽고 얼굴이 붉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비용도 없고 방법도 쉬운 사랑해 라는 말 자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길 인천 교육 뉴스가 바라봅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